당신의 골프왕과 MCM스타 리그 승자적 결승, 이제 결승전에 한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두 선수, 먼저 한 발자국 박태민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잘합니다. 네, 두 선수 다 잘합니다.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밖에 안 드는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진짜도 그 결승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아, 네. 손색이 없습니다. 예. 네. 역시 뭐 제가 처음에 이 결승이란 두 글자가 붙는 경기에 올라온 선수들은 정말 예,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올라온다. 예.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라운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예. 선수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매치업이죠. 또 오늘. 예. 예. 뭐 박태민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든 이윤현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든 야 진짜 잘하긴 잘한다라는 생각을 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한 선수는 분명히 승자적 결승을 통과해서 이제 결승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한 선수는 경기를 더 많이 치러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2라운드의 전장은 인투 더 다크니스 만나보시죠. 네, 인투 다크니스도 최근 그 테란대 저그전 10경기 상황을 보면은 6승 4패로 저그가 테란에 어느 정도 앞서 있는 상태이고요. 개인 전적을 보자면은 박태민 선수 전체 그 종족 승수로서 3승 1패 인터 다크니스에서요. 네. 이윤열 선수는 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박태민 선수는 테란전 2승 있고 이윤열 선수는 또 저그전 2승도 있어요. 네. 이런 50대 50 박빙의 상황에서는 예, 두 선수의 승리를 쉽사리 예측할 수가 없고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요즘 맵의 분위기에 빗대서 보자면은 예. 뭐 박태민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예,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자, 인투 더 다크니스 참 이제 오전 3선승제 2라운드를 펼치는 전장인데 8대 8로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태민 선수, 이윤열 선수 현재 박태민 선수가 1라운드를 승리로 장식을 했고 2라운드마저 가져가게 된다면 상당히 박태민 선수가 유리해지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2라운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 상대 전적 박태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를 2대 0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승을 먼저 박태민 선수. 아, 무섭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 운영, 첫 번째 경기에서의 경기 운영. 그런 것이 인터 다크니스에서도 살아난다. 도대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윤열입니다. 이윤열 선수. 아니, 2라운드까지 7대 박태민 선수. 내릴 것인지 2라운드의 전장 인터 다크니스. 자, 2라운드 경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박태민 선수였습니다. 9시 이윤열 선수는 8시 9시와 8시에서 각각 박태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경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올 수 있는 운영은 예전에 뭐 최현성 선수가 네. 예, 머린과 그 다음에 배틀 조합으로 스피디하게 경기를 운영을 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이윤열 선수는 변은종 선수와 경기를 해서 한번 이긴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윤열 선수의 운영을 보면은 뭐 벌처를 사용을 한 이후에 앞마당 확장기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예, 바이오닉 그 다음에 테크 배틀 병력 이렇게 조합을 하는 예,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인투 더 다크니스 테란드 저그 총 16경기가 있었는데 예. 이윤열 선수가 2경기, 박태민 선수가 2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 모두 2승이에요. 아, 예. 박태민 선수는 서지훈 선수와 전상우 선수를 이겼고 예? 이윤열 선수는 변은종 선수와 플러스팀의 박성준 선수를 이겼습니다. 잘 나가는 두 선수 예. 이겼네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맵에 대한 자신감은 꽤나 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자, 박태민 선수의 드론이 10시 초가 슬쩍 경유하면서 예. 내려오고 보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예, 김정민 선수가 그 전진매력했던 그 지역도 확실히 비춰지게끔 드론 정찰을 꼼꼼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정찰이죠? 예. 그야말로 순찰입니다. 저거 예. 도는 거예요. 네. 미네랄 확장기지 근처 그 다음에 11시까지 전부 다 샅샅이 들렸습니다만은 그 불시 지역의 오검지대는 아직까지 까맣죠. 네.
자, 그리고 앞마당 쪽에 해설리터 기관 드론 내려왔습니다. 이훈전 선수 최근 적어진 2승 3패, 조용호 선수에게 두 번, 박태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에게 한 번과 두 번 졌습니다. 자, 일단 벼락부터 드리고 우리 파이널이 이훈전 선수 1라운드를 패배한 이훈전 선수입니다. 최근에 테람들이 원베럭 플레이를 많이 하죠. 웨스베럭 압박 이후에 무난한, 그러니까 일명 정석적인 경기 운영이 안 되니까 원베럭 빠른 시트트리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서지훈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베럭은 한계가 있다. 전략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예. 그 한계를 뛰어넘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어쨌든 네. 박태민 선수의 예상 안에 이윤정 선수의 이런 전략이 있다면 이번 경기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윤정 선수 입장에서는 네. 무난한 벌쳐뜨리기 이후 뭐 레이스 띄우고 드랍킥하고 뭐 이런 플레이는 좀 힘들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이윤정 선수는 뭔가 좀 풀다운에서 먼저 앞서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자, 일단 팩토리까지 확인을 한 박태민 선수 드러나니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스토브인 척하고 있죠 지금도. 테란 본진의 정찰원 네. 풋싸움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뭐 상대방에게 전진 배럭을 해서 조직적인 전략으로 내 풋싸움에서 앞서갈 수 있고, 그리고 적응과 네. 정찰을 했을 때 아, 이 도대체 이 테라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박태민 선수에게는 그 두 가지 모두 좀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란들이 요즘 예, 톡톡 패배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박태민 네. 선수가 그래서 요즘 예, 테란전 전동 수비를 맞은 커맨드 때문입니다. 무슨 원패 더블, 원패 더블 커맨드. 야, 이거 프로토스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윤정 선수 역시 이거, 이 플레이는 박태민 선수의 허를 찌르기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경기 운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팩토리 올라갔으면은, 아, 그 이윤정 선수 벌처를 중심으로 활용을 해서 앞마당이라든가 본진 쪽으로 난입하는 플레이를 하겠구나. 네. 라고 지금 그 박태민 선수가 기초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레이스 한쪽이 뜨면서 그 다음에 드랍스까지 나오는 그런 콤보로 들어올 것인가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데, 머리는 한기 뽑아놓고 팩토리에다가 머신샷 붙인 다음에 벌처 뽑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멀티가 들어갔습니다. 벌처로 상대를 찌르기보다 확장 기지가 먼저이기 때문에 확장 타이밍을 박태민 선수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예. 뭐 지금 벌처 대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팩토리까지 봤으니까 프리코너지가 예. 올라갑니다. 최근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계,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라고 불리는 선수들 간의 대결에서의 전투의 비중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전제, 그러니까 그 팀에서 능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수들이 자원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도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또 이제 그전까지 경기 운영이라고 불리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이런 플레이가 발전하면서부터 전투를 여러 번 패배해도 전쟁에서 이기는 예, 그런 시나리오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네. 그것을 염두에 둔 이윤여 선수의 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뒤집고 들어갑니다. 벌써 둘이 타러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저번에 하나도 이윤여 선수의 진영 쪽에 들어와서 커맨터에서 확인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본진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건 아무리 스포터가 풀렸거든요. 이야. 오, 예. 에이스, 에이스, 본진! 에이스, 잡아요! 야, 이거 살아나오면 박태민 선수의 예측 밖에서 벗어나는, 야, 이거 정을 막아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드론! 드론! 와, 드론 피해가 없을 수 있었는데 드론 피해가 있게 된 거죠. 하나! 자, 안나가 좀 드론들 내려가다가 다시 또 버티로 돌아오고. 와, 지금 HP가 없는 벌처.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박태민 벌처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정은 상대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피해를 계속 보고 있어. 예, 보통 그렇죠. 한 대만 맞으면 벌처 한 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하는데도 예, 압박이 있을 테고 그랬을 텐데, 결국 그거 KCB 쳐다보고 살려내면서 변수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HP가 낮은 벌처가 지금 힘들었었어요. 야, 13킬 박태민 선수가 HP 낮은 벌처가 어느 정도 잡아낼 거란 거 알고 예 15킬 야, 야 그야말로 예. 그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 벌처가 분명히 상대방의 어떤 본진 쪽을 흔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메카리스트가 나와도 사실 보통 때보다는 다수가 나올 수가 분명히 없고, 그 사이에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앞마당만 이 상태로 펑펑 잘 돌아가게 된다면은 한방 영역이 조합이 됐을 때 박태민 선수가 엄청나게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에서 계속 막아보는 박태민 선수가 발이 좌석되면서 빠져나는 걸 찾습니다. 그 벌처가 안 잡히면서 테란에게 이런 타이밍이 오게 된 거죠. 예. 그 컨트롤 생각하면 할 수 없는데요. 예. 그냥 단순 컨트롤이었으면 다른 선수들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안에 심리전이 있었습니다. 예. 카이저블링이 달려드는 위치도 약간 좋지 못하긴 했지만 예 그렇긴 했지만 HP 낮은 한 대 맞으면 잡히는 벌처를 노릴 거라는 거 알고 약간 뒤쪽으로 빼면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예. 예. 그 플레이 때문에 박태민 선수 피해를 많이 입었고 멀티를 가져간 이윤열 선수의 지금 이 상황 박태민 선수 어렵다고 직감을 할 겁니다. 아, 오퍼가 조합이 돼야지 뮤탈스 정원인과 같이 조합해서 앞마당 쪽으로 강력하게 지금 푸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태민 선수도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강력하게 나가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되거든요. 테란이 앞마당이 돌아가거든요. 지금은 살짝 달려들만도 했는데 네. 예. 이윤열 선수가 잘 빠졌고요. 두 선수 신기에 가까운 운영들 보여주네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네. 진짜 인윤이 저윤이 조금씩 써가면서 각각의 유닛으로 전부 다 효과를 보는 공격의 끝을 박태민 선수가 보여줬다면은 지금은 벌처 단 두 기로 들고 들어가서 사실 벌처가 다수 들어왔으면 드론이 안마당으로 빠져도 빠져요. 예. 그런데 벌처 두 기가 그것도 하나는 거의 반쯤 죽어 반 이상 죽어가는 그런 벌처를 가지고 그 팔저걸림 다 잡고 본딜까지 들어와서 드론을 잡아내니까 뭐 드론이 피할 새도 없이 네. 앉아서 당했던 겁니다. 예, 피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죽였었죠. 그렇죠. 예, 그 참 영웅 벌처였습니다. 네, 75짜리가 네. 예, 옆배 장사를 네, 했습니다. 옆배 장사했습니다. 폭리를 했죠, 폭리를. 뭐 어쨌든 아직까지 박태민 선수가 포기를 한 상황이 아니니까 네.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테란이 그 벌처 두 개로 엄청난 효과를 보면서 앞마당을 돌렸다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예. 뭐 경기 자체가 이윤열 선수가 이제 한방 치고 나올 때 박태민 선수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이윤열 선수가 안 나오면 말이죠. 예. 예, 공격을 안 나오면 박태민 선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적인 재미들이 있습니다. 압박감을 느껴요. 지금 박태민이나 본진으로 다시 좋습니다. 또 빠져나갑니다. 추가 멀티 있나 경찰하기 네.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박태민 선수는 이윤열 선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드론 지금 대충 틀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병력 생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윤열 선수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한방러치를 박태민 선수 예상보다 더 늦게 하면 박태민 선수는 그 전에 멀티를 가져가는 선택을 하지 못한 걸 땅을 치고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자, 멀티 가능한 지역마다 꼼꼼하게 사회적으로 매설을 해놓고 있는, 예, 매설되지 않았습니다. 예, 포토스전의 운영과 투전한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멀티마다 매설을 해놓고, 예. 그 사이에 저 벌처로, 확장기지 정찰 다니면서 2엔드 울립니다. 2엔드 리베이 업그레이드된 머리는 이제 해토린 이미 지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머신샷 돌려서 2점만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사포트 올렸고 배틀 뽑아가면서 머리는 꾸준하게 생산해서 한번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박태민 선수가 어떤 공격으로 테란의 자원적인 타격을 주고 또 테란에 나오는 병력을 잡아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죠. 어쨌든 예 투배럭 상태가 꽤나 오랫동안 됐기 네. 때문에 멀티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배럭트가 이제 다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네. 이윤열 선수는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플레이 그 메인 테마가 있습니다. 확실히 중반을 바라보고 경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중반 도모. 예. 네. 자 마지막 초반에 조금 무리해서 뭐 이득보고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무리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러커랑 소개 러커넷 네 다시 한번 드랍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타이밍을 뺏을 것인지 그런데 아까 첫 경기와는 좀 다른 것이 확실히 이윤정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아까는 베럭스가 늘어나는 타이밍에 만약에 이제 드랍이 들어갔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베럭스가 다 늘어나 있고 유닛이 뽑히는 상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돼도 한 번에 두 개씩 돼버리거든요. 네. 이제는 이윤열 선수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네, 한 번 치고 나왔을 때 박태민 선수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네. 벌처가 뒤쪽에서 돌죠. 앞쪽에는 마인 매설을 해놨기 때문에 뒤쪽에서 도는 겁니다.
운전 정말 잘합니다.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 저도 벌초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유닛을 아끼면 언제나 변수가 생겨요. 어떤 변수를 발견했냐면 뉴탈리스크 숫자가 늘어난 걸 봤어요. 멀티까지 예, 멀티도 봐요. 예. 안 쫓아갈 수가 없죠. 병력이 이렇게 되면은 벌초한 지위를 뮤탈리스크 늘어났네. 이거 뮤탈리스크는 신체 변환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투 엔지니어링 베이의 투 스타포트 예. 대략 5개입니다. 이거 뭐 상대방의 저그링 넣고 지상싸움을 예상한 유닛 조합이 아니죠. 아예 예. 예.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면서 병력들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 안 나오죠. 예. 안 나오고 있는데 박태민 선수는 멀티를 시도한 슈가멀티를 시도한 타이밍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유닛을 뽑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벌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유닛을 주력으로 뽑는가를 이윤현 선수가 캐치를 해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유닛을 생산하기 쉽죠. 게다가 자원까지 있으니까. 네. 아까 그 벌터의 역할은 또 대단한 것이었고 하나 또 이 마인에 당했어요. 아, 1레이데이까지요? 네, 1레이데이. 네. 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이 방위로 완성되어 있는 이윤현 선수 병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 이었겠습니다. 아, 예. 저 병력 어떻게 막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태민 선수는 펑크 무배하고 버틸 수밖에 없는데 네. 본진 지역 게릴라를 가다니 지금 뭐 사이언스 배틀 돌아서 막히거나 아니면 철에 도배라인 쏘느라고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 예. 벙커까지 있으면 이렇게 가서 들어가는 박태민 선수 그렇죠. 예. 자, 배틀이 돌아오죠. 배틀 돌아오고 이러면 이거 미래데이트 충전장을 따닥 걸리면 빼기도 힘듭니다. 빼기도 힘들어요. 아, 예, 걸립니다. 들어오고 아까서 미탈리스크입니다. 녹았죠 미탈리스크. 공을 올려서 난타를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파가 서서히 선수 숫자가 줄어드는 상태 병력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윤현 선수. 아 미탈리스크 세이기 남았습니다. 저것은 곧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이윤현 선수의 슬금슬금 올라오는 저 테란의 병력 막기가 힘들어요. 아, 저그링 도수! 공 2역 방어력이 러커 헤저! 공! 못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태민 선수! 이야! 벌써 도지가 만들어낸 이런 그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성큼 하나! 또 저그링 도수! 지키고 있는 박태민 선수의 안바닥 지혜지! 아. 예! 1대1이었는데 두 선수 정말 기가 막힌 경기력 숙박은 36터 1라운드 때는 박태민 선수가 박태민 선수의 실력을 만큼 여러분께 과시나가지만 이제 이윤현 선수가 보란듯이 또 박태민 선수에게 아파주고 맙니다. 1대1이었습니다. 정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래서 박태민 이래서 이윤현입니다. 네. 아, 서로 간에 그 장점인 부분을 1, 2경기에 다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 절대 뭐 그냥 한 대 맞으면 터지는 벌처 그 벌처가 언터처블 상태가 되면서 이 박태민 선수의 예측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뭐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윤열 네. 선수의 움직임을 박태민 선수가 어느 정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범위에 예. 맞춰서 공격을 했다면은 두 번째 경기도 사실 박태민 선수도 분명히 연습을 많이 했을 테니까 이윤열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예측을 못한 것은 이윤열 선수의 컨트롤이죠. 예. 네. 그 언터처블 모드의 벌처. 예, 역시나 예, 이겼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은 그때가 맞습니다. 예. 예. 그때는 벌처들이 딱 난입하는 거 보고 저글링이 넷이었다가 여섯되고 여덟까지 됐었죠. 그래서 아이고 막히겠구나 싶었는데 저글링이 달려드는 위치가 물론 좋지 않기는 했어요. 예. 약간 각개거파 당하는 형태이긴 했는데 그래도 HP가 5 이하였던 벌처 하나에 나머지 하나 벌처였습니다. 근데 그게 8 저글링을 다 사냥하더니 드론을 마구마구 잡아냈어요. 네. 그렇죠. 예, 그야말로 꿈같은 컨트롤이었고 이윤열 선수의 그런 컨트롤이 기반이 되어서 결국엔 승리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두 선수 정말 한 경기씩 주고받으면서 이래서 많은 분들이 두 선수의 경기를 참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상대 전적 2대1이 됐고요. 현재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3경기